화면 넓게 보는 단축키 F5번 누르시면 됩니다. F5번. 그러면 F5번 누르면 이렇게 화질이 엄청 썩었다가 결제하고 나서 F5 누르면 이렇게 화질이 좋아지지. 뭐 바코드가 뭐 왜 이러면 이거 이상한 방 아닌가 이거. 몇 판 했지? 이거 21판에 지금 22판째에 아까 맨 처음에 6판 했던 아이디가 있었으니까 예, 많이 했네요. 28게임째네. 그러시고 꼬부로도 오나 안 오나 그 위에 그 체크하러를 보소. 하나 롤렉스 쪽장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. 자, 7파 3개 정석플레이구요. 롤렉스 쪽장님 1-1은 구용미 감사합니다. 3프. 자, 방금은 제가 어택 찍고 나서 쉬프트 미네랄 우클릭이었습니다. 그래서 잡고 바로 미네랄로 이렇게 붙는 거예요. 삼토스. 아, 막겜 징크스. 항상 제가 막겜을 치고 가는 그런 징크스가 좀 있거든요. 역시나 종족이 좀 빡세네. 테라님 그냥 커맨드 옆에 벙커에서 방어하시죠. 왜냐면 이 벙커 3칼라가 그냥 한 6질럿이 감싸면 그냥 저거 금방 깨집니다. 몇초 못 버텝니다. 그렇죠, 안에. 그렇지.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죠? 테란 탱크 가지 말고 6배럭 바이오닉. 자, 탱크를 가게 되면 무조건 밀리게 돼 있거든요. 제가 히드라를 뽑고 우리 팀 질러 뽑고 마린 메디 그때까지 보고 있다가 한 방에 그냥 센터 싹 잡아버리면은 하나 밀 수도 있어요. 바이오닉 갖추고 나중에 11시 역택만 바이오닉으로 그냥 3칼라가 들어와도 무조건 막는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요, 11시 역택만 딱 해주면 됩니다. 자, 라바를 이렇게 오버로드랑 같이 묶어가지고 S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옮겨주고 뚫는다 생각하고 빠지겠죠? 상대가 빠지죠? 좋습니다. 이렇게 바이오닉. 어? 아, 띄우면 안 되는데. 띄우면 안 돼, 띄우면 안 돼. 상대 올투스야.
이상한 플레이를 하네 테란이. 무슨 저 어디서 배운 거야 저 스타 저거. 씨. 형님 스타 누구한테 배우셨어요? 스승이란 작자를 확 그냥 목 비틀어 버려야 되겠는데. 뭐 하는 거야 저 테란 진짜 미쳤다 저 테란. 2000승 1000패네. 내다버린 3000판이구만. 자 일단 올토스 상대로 배럭을 띄우고 가는 거는 그냥 완전 미친 짓이죠.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플레이. 어떻게 이겨? 테란이 그냥 돌을 던졌는데. 씨. 자, 뭐 병력이 뭐 거의 안 죽어가지고요. 질럿이 너무 많네요. 너무 많네. 와, 업저버 벌써 소급도 돼 있네. 와, 이거 이기면 좀 기적이긴 하다. 자, 일단은 답이 없습니다.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뭘 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너무 플레이해가지고. 아, 참. 원래 이제 이 테란이 이렇게 뻘짓을 안 했으면 그냥 바이오닉 여기서 쭉 모으고 600억에서 탱크만 옆탱 딱 하면은 그 끝나는 거거든요. 11시가 무조건 그런 물량을 안 뽑고 옆탱을 당했으니까 아 나는 그 셔틀을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말이죠. 무조건 고상원까지만 만들면은 이제 조금 희망이 있는데. 아니요 그럼 아까 저 오케이라고 하시는 말든가. 씨. 그렇잖아 600억 저 바이오닉이랑 하니까는 오케이 뭐 하더만은 갑자기 미친 짓을. 자, 뭐 일단 해처리 늘리면서 나가면 바로 죽을 듯. 형 입구에 포토 40개 깔고 견해야 돼. 견 견밖에 답이 없다. 자, 일단 아드업은 됐고요. 그래도 이게 삼토스 물량이 밀고 들어오면 저도 바로 죽을 겁니다. 아마 못 버틸 거야.
예. 2님 슈퍼 채팅 1,900원 감사합니다. 자, 한 번을 막아냈어요. 자, 그리고 해처리를 조금 더 늘려줄 준비를 하고요. 프로토스 상대로는 디파일러를 써도 이 디파일러를 쓸 것 같으면 저글링 그냥 히드라만 그 럴크만 써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러면은 또 조합이 좀 안 좋아. 히드라가 또 한 번씩 활약을 또 해줘야 되는데 찢어! 나이스. 자, 다음번에는 커세어도 섞어서 커세어를 섞어서 들어가야 조금 더 위협적인 견인이 될 수 있어요. 물량 박치기 그냥. 파이어를 3개 올려주고요. 자, 견 위주로 갑시다. 자, 상대가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견은 위주로 가줘야 돼요. 저는 그리고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요, 여기서부터 가디언을 일단 띄우고 요 셋이 여기 포토를 가디언으로 깨고 나서 좀 포토가 걷어졌다 느낌이 들면 바로 이제 드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꾼은 지금 80마리. 나이스. 자, 살짝 그림 만들고 있네 토스가. 토스가 좀 그림을 만들고 있죠. 아, 못 막지 못 막지.
새끼 몇 마리야 도대체. 아쉽네. 역시 콩콩이 안 되네요. 아쉽네. 자, 이제 1대 3이네요. 1대 3. 여기다가 이제 스포를 일자로 쫙 깔아버리고요. 암울하구만, 암울하구만. 근데 이거 한 명만 밀면 일단 아, 그래도 못 이기겠지.
그래도 노브하그로 하잖아. 7. 그래도 3시를 그래도 좀 밀었는데? 우리 팀이 끝까지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씩 까면 되거든요. 저기 좀 빡세네. 여기가 진짜 스파이어는 진짜 꾸준하게 날아가는구나.
그렇지. 그럼 멀티를 했다는 얘긴데 제시가. 안돼 밝히 버리지 마. 잘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요. 자, 일단 6을 일단 먼저 또 다시 잠재우고.
Your forces are under attack. Elsa! 미쳤다. 어, 이 사람도 미쳤다 이란다. 미쳤다. 누가 지친 건데 근데? 아, 6이 뚫리니까 나갔네. 와. 놀랩스톱당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. 어, 11개 도 왔습니다. 롤렉스톡당님아 땡큐. 그래도 상대 둘이는 좀 할만한 생각일 것 같은데?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스! 계속 두드려줘! 찢어봐, 찢어, 찢어! 못 찢네. 자, 이제 상대 약간 턴 넘어왔습니다, 지금. 저글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도 될 것 같다. 좋습니다. 와, 와, 근데 이게 이겨지네. 와, 미쳤다. 씨. 상대가 좀 방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. 나이스! 치지요! 김신아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와, 이걸 이겼다. 미쳤다. 와,